자,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차량 2021년도 마지막 제작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022년도 1월 3일 첫 출고될 차량 영상 담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깨끗한 화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022년도에는 제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가격, 기능, 성능, 디자인 모두 비교 구매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날은 춥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2021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 해를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올해 2021년도 마지막 제작, 그리고 2022년도 1월 3일 첫 출고를 앞둔 차량 영상 담습니다. 자,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는 재질 그리고 디자인 모두 다릅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GFRP 소재에 내측에는 러시아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서 완벽 차단하고 있습니다.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측면의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이 외장 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사실은 실내 구성 요소도 제각각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도 실내 쪽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렬 쪽부터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일렬 쭉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젤 9인승 2022년형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리 모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은 시트,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아트원의 자랑이죠. 50만 개 이상 판매된 목쿠션 카니발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장거리 운행 시도 아주 즐거움을 줄 수가 있는 모드, 냉온 컵홀더는 없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더불어 2021년도에도 많이 장착을 했죠. 리얼 디컷 카본 핸들, 손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멋진 경쾌한 드라이빙을 위한 디컷 리얼 카본 핸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요. 컬팅 자수 바닥, 트렁크 쪽과 일렬 쪽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렬 쪽은 대부분 리무진 시트를 하느냐, 색상이 변화를 주느냐는 역시나 취향 존중, 이렇게 순정 상태로 시트를 유지해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실내 쪽에 코튼 베이지, 그리고 누티크 장착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가장 핫했던 용품이죠. 2열의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폐차 할 때까지 보증을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깔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역시 순정 시트 사용을 했고, 2열에는 목쿠션 당연히 필수죠. 자, 측면 쪽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대는 현재 베이지,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는 이유, 햇볕 차단, 열기, 한기,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으며, 상하 작동하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차단 효과 및 개방감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 올려봅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2021년도 200대 이상 판매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직도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실내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21.5인치 스마트 TV,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고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조용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센터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귀하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 대상입니다. 자, 센터 쪽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큰 장점입니다. 정말이지 금형 제품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완성도 가지고 있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그리고 실내 기능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꼭 비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고요.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자, 외부 쪽에는 측면 쪽에 사이드 스텝,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제작 차량이고요. 2022년도에 첫 출고 차량,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하이루프 상부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마크,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와 바디킷이 장착된 2021년도 마지막 제작, 2022년도 첫 출고 차량 후석에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042825의 실치 로고 2022년도에도 환영합니다. 자, 바닥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매트 베이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정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말 그대로 9인승 시트를 유지를 한 상태고요. 실내 쪽 보면 코튼 베이지 컬러의 1열,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의 싱킹 시트 3인승을 유지한, 즉 9인승 그대로 출고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실시간 뉴스는 물론 많은 콘텐츠들 정말 정말 깨끗한 화질로 끊임없이 볼 수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 특히 DMB 미러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실내 분위기 나름 멋있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형 디자인 정말 정말 힘들게 제작을 했고요. 여러 개의 금형이 만나서 이렇게 하이루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트 쪽 비춰보는데요. 고급 승용차 2열의 3인승보다 이렇게 각각 독립된 시트, 원하는 시트 포지션 할 수 있는 것이 카니발 패밀리카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패밀리카 1번지 카니발의 신화, 특히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신화는 2022년도에도 계속 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후석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야간에 아래쪽에 트렁크 쪽에 정리할 때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자, 더불어 개방감, 즉 상하 작동하는 아투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는 것도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2021년도 마지막 제작 그리고 2022년도에 첫 출고되는 차량 영상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 2022년도에는 변화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설명 곁들이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에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21년도에 가장 핫했던 황제차박 6인승 2열의 회전 시트도 역시 높아지지 않은 상태로 개발 완료가 돼서 2022년도에는 2열의 회전 시트, 즉 황제차박 6인승의 가장 적절한 회전 시트도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황제차박 4인승을 위한 2열의 멀티 콘솔 및 테이블 역시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어서 4인승에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속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 요즘 기아 카니발 계약 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가 됩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정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한 해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연습사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새해 되십시오.